오늘 먹을 것은 이건데 모브들 할게요 여러분. 여기 나 처음 시켜보는데 연잎보쌈. 밥에 무슨 콩가루가 있는데? 우와 무슨 아 조금 나 조금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맛있습니다. 생방이에요. 좀 기다려봐. 이게 제일 맛있네. 찍어주는 거 같은데. 얘가 보쌈이 아 두껍다. 공이 크다. 면적이. 보쌈. 똑같아요. 야, 괜찮네. 왜 괜찮은데? 막 괜찮다. 우와. 맛 먹게요. 오픈인 것 같습니다. 오픈인 그만해요. 괜찮네. 여기 보쌈이 초장도 주는데요, 여러분? 응? 초장이 아닌데? 응? 초장이 아닌데요, 여러분? 아. 생강이에요. 10분 자니까 캡사이신 찍어 먹자 그러는데 다나 너 별풍선 2천 개 있으면 여기다 캡사이신 반숟가락 갖고 먹을게. 아무리 그랬던 자. 이게 뒤에 그파 그것도 있어요. 맞아, 세개만 그럼. 김영란이 누구예요? 맛있다. 아, 그래요? 맛있어요. 콩나물 보쌈인데 진짜 맛있어.
있잖아. 이렇게 맛있는 거 콩나 캡사이신 먹으라고? 물. 와, 진짜 맛있다. 전화 온. 여보세요? 고객님, 저희 올레 케이크에서 금일 깜짝 행사로. 여긴 막국수가 아닌가. 막국수가. 여기 연잎보쌈. 나 괜찮아요, 여러분. 근데, 뻑뻑한 건 없잖아, 있는데. 뻑뻑한 매력이 있네. 식감이 너무 좋아요. 맞습니다, 뚱이. 사장님. 괜찮은데? 뼈가 근데 많아. 뼈가 없네. 현재 먹고 있어요. 덮고 다니는 게 어서 와요. 와, 진짜 맛있다. 근데 보쌈 왜 이렇게 맛있는 걸까요? 진짜로. 향기. 까먹을까? 아! 그 맛있어. 흡입? 와, 진짜, 진짜 두꺼워, 넓고. 턱이요? 너무 맛있어. 연잎보쌈.
이게 연잎이야. 와, 이름이 연잎보쌈이라고. 아, 몇 번 얘기했지. 이름이 연잎보쌈이라고. 그 가게 상호가. 아, 몇 번. 아니 뭐, 몇 번 얘기해야 돼. 한입 나왔을 때잖아. 근데 이건 안 그러거든. 너무 뻑뻑하다. 솔직히. 더 뻑뻑해질까봐 사실 이게 맛있는데 이걸 더 빨리 먹는 건 없지 않아 있어. 더 뻑뻑해질까봐. 뻑뻑해. 뭐야 이거. 이거 안 먹어. 너무 뻑뻑해. 절대 맞아. 아. 안 넘어가. 다 나올 때 됐는데, 아. 이게 나와야 한 번에 들어가는데. 근데 이거는 좀 괜찮아요. 이건 좀 구워서 그런가 괜찮네. 이건 괜찮아. 이건 맛있어. 근데 이건 밥을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. 전 낮술 안 해요. 하나 한 줌 있나? 정말인가? 그런데는 달콤한 것 같습니다. 아! 유튜브 친구들 남겨서 죄송해요.
배도 부르고 그 고기가 좀 세게. 하나 둘 셋. 다음에 먹을 거는